보이시나요? 네네네. 오케이, 바로 할게요. 일단 키아한테 살리아는 어떤 구조죠, 이거? 키아나 대 탈리아 일단 이제 조금 초반에 라인 좀 당기면서 3렙에 이제 좀피 갈아놓고 그렇게 하는 구도인 것 같아요, 저는. 피 갈아놓고 이제 예, 4렙 먼저 잡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럼 처음에 당기는 구도. 근데 이제 키아나가 1렙에 밀수 있는 구도가 한 개도 없긴 하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와드 받고. 근데 뭔가 이게 보면 네. 지금 가면 되거든요. 사실 너무 아, 늦었어요. 지금. 네, 이거 엄청 늦었어.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보였을 때 탈리아 치면서 여기 막았으면 좀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 맞네요. 그리고 와드도 좀 여기 봐가지고 여기 안 보이게 와드 받고요. 또 맞죠? 이거 여기다 바꿔주시면 돼요. 마우스 포인트 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냥 이거 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여기 왔을 때 미니언이 근거리가 포탈 옆에 왔을 때 나가시면 돼요. 22초 때. 22초 때, 오케이. 오케이. 맞아, 탈리아 여기서 안 막아가지고 캐나가 좀 편하게 나왔네요. 네, 맞아요. 라인 그냥 밀어넣고. 뭐야? 딜교 이득 봤네요. 설계 뭐야? 캐시 쓰고. 키아나 수동적인 지피언이다 처음에 하면서 밑에 와도 안 박은 거 대충 알아가지고 에코 불렀구나.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대충 해가지고 갱웅한 느낌으로 스플로 숨기고 갔거든요. 네, 하고 잘 반응했고요. 이때도 근데 웬만하면 이게 뽀삐가 대충 여기쯤에 있을 거라 생각하긴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여가지고 네, 그쵸. 원래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원래? 그렇긴 한데 여기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때 일자부 시에 있는데. 일로 와서. 네네. 여기서 보시면 에코 밑에 오잖아요. 네. 저였으면 애초에 여기서 이제 편타 치면서 편타 먹고 이것도 편타 먹을 것 같아. 스플로 안 쓰고 그 다음에 스플을 일로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얘들 열로 유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와드가 없어가지고 에코가 어딘지 모르거든. 아, 윗무빙 치도록. 여기 알멜치드도 이제 유인하는 거죠. 일로 가서. 근데 얘도 웬만하면 근데 미운이 칠 거야. 왼뽀삐 근처에 있고 여기 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에코가 안 보이는 입장에서 얘도 좀 무서울 거야. 밑에 그래서 무빙 안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타도 먹고 이 빼면 좋은 거 이가 이제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스푼을 이렇게 던지면서 여기도 편타 치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 스킬이 지금 Q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 느낌, 딜이? 이거 지금 Q가 더 있었어, 한개더 있었어 봐. 이거 K가 또 날만 했어. 피다 깎았으면.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정글이 오는데 반대편으로 움직여가지고 정글 쪽으로 무빙하게 만든 게 제일 좋아요. 올 때쯤에. 그래서 여기서 뭐, 좀뭐 어떻게 돼서 이겼네요. 아찔아찔하게. 탈리아가 좀 못한 것 같은데. 하고 킬교환 나고 태포일성 라인 받고 뽀삐 밑에 있는 건 대충 알고 네, 키아나가. 맞아요. 푸시하고. 지금 여기서 얘가 3개 다 빠졌거든요? W까지? 잘 피했잖아요. 네. 여기서 딜교 가는 거? 이때 이거 2타면서 Q, WQ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EQ, WQ. 왜냐면 지금 스킬이 다 빠져서, 맞으면 Q 한두 대? 아니, 안 맞으면 Q 한대 느낌? 그래서 여기서 EQ, WQ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뭐지? 빙결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EQ, WQ 평하면 감점 터질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멈추니까, 맞추면.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까지 네. 터트리면 이게 뽀삐 아래에 있어서 약간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뽀삐가 여기 보였어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산내비면 애초에 대충 얘가 바위기를 안 먹었던 거거든요. 바위기 못 가면 산내비거든요, 무조건. 그쵸.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뽀삐 보이는 순간에 그 뽀삐 풀도 아까 빠졌잖아, 여기서.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들교하고 빠지면 얘가 W가 없기 때문에 호응이 안 돼요. 뽀삐가 와도 나도. 그 뽀삐는 또 익히 먹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게 무조건 집을 갔다 와야 돼서 무조건 집 아니면 바위기 먹고 정글캠 돌고 있을 거야, 아마도. 솔직히 아, 그렇게 그렇네요.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얘가 돈 많기 때문에 집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근데 미드 한번 찔렀는데 뽀삐 오고 얘가 W가 없잖아. 그럼 여차 안 죽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빨면 더 좋은 거긴 해요. 에코아드 그만큼 파밍 시간이 더 주어진 거다. 지금 그냥 화끈하게 거시면 될 듯? 이거 지금 사라졌을 때 지금 봐도 아 이렇게 됐구나. 먹고 이거 지금 먹고 먹어져 있는 거죠 큐. 네, 맞아요. 얼음 큐 먹어져 있는 거라. 요거는 보시면 봐봐요. 얘 일로 갔잖아. 네. 에코 여기 있죠. 여기서 네. 그러면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여야 돼요. 위에서 마우스 크게? 포인트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뛰지 말고 일로 뛰면서 얘가 만약에 W 썼어. 그럼 여기서 E를 미련이 타면서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무조건 Q를 두대다 맞춰야 돼 얘한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이해 아, 그냥 되셨나요? 여기서 바로 그냥 전 사실 풀만 빼자는 생각이긴 했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근데 이거 이렇게 맞추면 Q를 두대 맞추면 쟤도 좀 멈춘 시간 길기 때문에 피를 더 많이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턴에. 그래서 그냥 이때는 그냥 일로 조인 것보다 이렇게 조이면서 W 얘 나는 W 썼어. 그럼 여기서 E를 타면서 피하고 그다음에 QQ 던지면 될것 같아요 얘한테. 피하고 QWQ. 아. 왜냐면 여기 에코 풀이 있어서 얘가 여기서 멈췄으면 내가 그때 풀이 있어서 죽었어요. 이 3타 친구가 터지면서 맞죠? Q 두대 맞았으면 죽었을 듯? 소빠 Q? 그래서 에코 뒤지고 이게 필로 안 죽네요. 아 이렇게 됐구나. 피하고 내가 이거 죽었자고 EQ 평한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원래 맞죠? 2평 Q 했으면은 죽긴 했을 텐데 그냥 죽을 줄 알았어요, 2Q 평이.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그냥 E, W 쓴다, 걸어가서 평타하고 얘가 필쓸 때 EQ 하면 되거든요? 풀 없으니까 네, 뭐 W 쓸때 EQ 맞아요.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잡는 줄 알고 이렇게 써본 거 같아. 이거는 뭐 네, 아시는 맞아요. 거죠, 뭐. 여 때 엄청, 근데 키아나 엄청 망했고요. 여기서는 뽀삐하고 텔레 집 밑에 가니까 빼핀 찍어주고 바텀한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뽀삐 이따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아나가 있다 여기 있을 거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내려간 척하고 대기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좀 생각했으면 내가 또 여기서 그냥 어차피 이거 늦었어. 이미 여기서 키아나가 따라가도 늦었어. 탈리아 익숙 때문에 못 따라가요 절대. 그래서 이거 빼핀 찍고 그냥 그냥 우리 바텀 미드. 사이드하고 그냥 여기서 네. 미드 미세요. 미드 이거 애초에 이거 지운 다음에 탑몸 미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서 그냥 어차피 늦어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로. 그러네요. 그냥 빼면은 사는 구도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보내주고 여기서 디교만 좀안 당했으면 괜찮아서 여기서 디교 확당해가지고 좀더 망한 느낌이네. 그리고 뽀삐 밑에 있으니까 조심. 위무빙 뽀삐가 또 여기 보였으니까 위무빙 세게 쳐주시면 되고요. 이때 그냥 위에 핑하 있고 뽀삐 여기 보였잖아요 와드에. 네.
이 순간에서 여기도 있지만 여기 있으면 딱될것 같아요. 이도 없네.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아이비 네, 어쩌 왜냐면 여기 있으면 강가쪽에. 갑자기가 프리가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갑자기 오다가 프리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위로 가면 될것 같아요. 강가쪽에. 강가쪽에 붙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요순 치고 있어가지고 또갈 준비해야지 이거. 그쵸. 야스가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Q 던졌으면 됐을 것 같아요. 큐 던지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밀시고 그냥 여기서 잭 가면 돼요. 핑아 있는 데서 잭 가면 돼. 왜 여기서 잭 가? 여기서 그냥 라인 받고요. 라인 받고 와드 있잖아요. 네. 와드 받고 여기다 와드 박은 다음에 일로 가서 그냥 올라가면 돼. 그럼 야쏘가 애초에 쫄고 에코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탈리아가 직근하고 하면 얘도 봐도 돼요. 살짝. 에코 여기 있어서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직근으로 올수 있잖아요. 와드에 보이잖아 그러면.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키 하나 군대 있고 이제 W 줄 텐데 여기서 한번 갚아도 되긴 해요. 노프린 키 노프린 탈리아가 오면. 그래서 여기서 직간 거보다는 여기서 직간 게 제일 좋다. 압박도 주면서 탈리아가 먼저 한번 올때 한번 갈볼수 있는 거니까 에코 위치 봤으면. 그렇네요. 리플로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하다. 그래서 노프린 거잘 보셨고요. 뭐야 못 잡았니? 요때 보시면 네. 일단 에코위치 딱 계속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순간 각 나서 건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궁까지 잘 썼어요 이때 에코 여기 더블 깔렸죠 네. 에코 일로 오죠 그러면 여기서 키 하나가 여기서 막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게얘 노프린 거 알죠 그렇죠. 그럼 탈리아 여기 절대 못빼 일로 가면 어차피 죽어 얘한테 네. 그래서 무조건 이 탈리아는 무조건 뺄라면 일로 왼쪽으로. 빼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키 하나가 여기서 막을 필요가 없어 전혀 지금 이거는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약간 무빙 그냥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왼쪽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쉽게 잡았을 것 같긴 해요. 맞죠? 이래가지고 뽀삐 와고 네. 이제 못 잡죠. 그래서 잘 걸긴 했는데 에코 위치 생각하고 노프린 거 알았으니까 그냥 이때 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편사 치면서 일로 무빙 치면 될 듯? 타워 쪽으로. 오케이. 그리고 근데 더더욱 타워 쪽에 무빙 차야 되는 이거 한개더 있어. 뽀삐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는데 어디인지 네,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뽀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워 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윤대 미호는 솔직히 저는 렌즈 사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키아나 같은 거는 진짜 주도권이 없어도 없어도? 네. 그리고 키아나가 애초에 요즘 킬을 많이 먹는 게 아니어서 네. 렌즈나 유전포효가 좀비하던가 좀비하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 이게 진편을 쌓으려면 킬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요즘 네. 키아나 체인지 구간에 솔직히 킬 먹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쵸, 좀킬 먹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비화드는 그림 작업 아니면 안 간다는 마인드라.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좀비아드 들고 렌즈 사면 어차피 당겨진 라인이어도 키아나 움직일 턴이 좀 나오 발이 빠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턴이 그때 그냥 렌즈 키고 도와대면 이런 거 와드 다 지우면 한 마리씩 쌓으면 진표가 더 빨리 쌓일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망해버린 판은 진표 아예 안 쌓여요 그냥 없는 룬이야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중반까지 엄청 그쵸. 망하면 네, 맞아요. 근데 좀비 하드는 망해도 쓸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렌즈는 키아나한테 어차피 생명과 같은 거니까 사이드 갔을 때도 똑같이 그냥 시야 지우면서 이제 렌즈 써서 지우고 유전포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도움 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궁사보다는 끈사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키 하나 근데 이게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그네 키아나가 그 이제 암살자 템에 스킬 가속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궁사를 안 들면은 그 예전 버전보다 이제 궁꿀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궁사를 드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굳이 끈사 없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공사를 들고 있긴 해요. 저는 왜 이걸 왜 말했냐면 그냥 아이오니아잖아 플러스에다가 어차피 그 뭐야 네. 군드라의 스킬 가속 있잖아요 15%인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군드라. 그냥 궁극
궁극기 사냥꾼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궁극기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거 그래도 뭐 1분 30초 걸리겠죠 궁이. 그래서 그두 개면 채워진다 생각해서 솔직히 끈 사이에서 빨리 밀고 빨리 붙는 게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공사를 들면은 그 콘크리 말도 안 되게 체감이 좋아요. 이게 진짜. 그래요? 그뭐궁그 네네 그 스킬 추천만 얘기하고 가서 물어본 조금. 거예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근데 키하는 솔직히 저는 그래서 렌즈하고 좀 쏘킷 따기 힘든 거는 라인전 이게 힘든 거다 나오죠 매체에 나오잖아 애초에 뭐 사일러스 그쵸.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탈리아 뭐 흐에 이런 거는 애초에 키하는 쏘킷가 못 잡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땐 솔직히 그냥 좀비하드 뭐야 좀비하드 되고 그냥 렌즈 사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좀비아 될 렌즈. 어차피 진표 절대 못 쌓아서. 그리고 뭐 야스 무리하니까 한번 꽁킬 먹었고. 이건 한대더 미셔야 돼요. 보면 여기서 이나이나 안 밀고 가면 아토스가 이제 이나이나 할 텐데 그러면 키아나가 이 다음 턴에 붕 떠서 CS 먹을 게 없어요. 이때 바텀 싸움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집 짓고 네. 살짝 텔바줄 느낌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이미 상황이 안 좋아서 네, 맞아요. 그냥 라인 밀고 빨리 스왑하는 게 나을 듯 이거. 네, 그랬어야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안 죽었고 이제 상대가 오는 거 보였으면 탭하고서 다이브 봐주면 하거든. 다이브 할라 하면 봐주면 네. 하는데 지금 애초에 이미 뒤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좀 밀고 아토스 밀고 스왑하면 그냥 둘다 라인 손해 한 개도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주고. 그렇네요. 이러면은 아트 라인 손에 그냥 아, 제 아트도 라인. 손해고 탈리 키아노 그냥 손해예요. 네, 맞네요. 뭐이 사람은 여기서 뭐지? 아 자꾸 바로 뛰었구나. 뭐 오늘 뽀삐가 무리해가지고 디텔 잘 타셨네. 이거 징크스가 안 죽네. 네, 맞아요. 징크스가 안 죽어줘가지고. 하여튼 뽀삐가 여기서 뺐으면 키한테도 버린 거긴 한데 잡는 줄 알았나 보다. 그래 잘 잡고 이거 미드 밀고 타고 채굴. 그저 요즘 싸우니까 봐주고. 잘 썼고 여기서 좀 바뀌었네. 게임이 좀 여기서 역전됐네. 네, 맞아요. 오비가 연속 2대스 해버려가지고. 라인 밀고 집. 요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이게 미드나이더들 보면 이게 습관처럼 미드 직관 사는 엄청 많은데 네. 그 옆에 핑화가 있으면 거기 가서 직관이 제일 좋아요. 사실 올라 무빙 쳐주면서. 오케이. 그냥 그냥 항상 잘 그런 거를 이제 습관으로 들이면 좋은 거죠. 맞죠? 이렇게 미드에서 이렇게 직가는 건 진짜 안 좋아요. 뭐 진짜 빨리 직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진짜 이렇게 직가면 안 좋고 그냥 계속 압박하면서 어디 부시 쪽에서 무인치고 직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포싱. 이때 보시면 푸시하고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애초에 에코 위치하고 락한 위치 보였고 와드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도와줘. 일로 그냥 들어가세요. 어차피 여기서 버렸잖아. 다안 오잖아. 그냥 아예 돌아서죠. 그냥 아래로 일자로. 네, 여기서 너무 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와봤자 어차피 변 넘어서 도망가면 되니까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시면 될 듯. 들어가시고 여기서 한번 락한 긁고 지금. 면 탈리아가 여기 있고 뽀삐가 네. 지금 위치가 안 걸렸긴 했지만 여기도 와드 있고 탈리아가 여기 있는 순간에 라카는 도와줄 챔피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W 한 개만 아끼고 그냥 EQ 편만 해요. 급병하고. 그 얘가 W 쓸때 그때 W 피해. 뭔지 이걸 혹시 아시겠어요? 탈리아 궁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여기? 탈리아 궁이요? 그럼 갈리아 궁 있어요. 네, 갈리아 궁으로 갈리아 궁 무사한다. 되고 에코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 키아나 풀돼 있어서 여기가 궁을 다 써버리면 다음 턴이 답이 없기 때문에 이때 그냥 여기서 한번 들고 가본 다음에 스킬 다 쓰지 말고
살짝 아, 보고 그냥 이것도 터뜨리고 디귿 살짝 넣고, 그럼 다음에 이 라칸이 바텀 갈때 피가 깎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라인전 더 네.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간만 본다는 느낌으로. 맞죠? 그래서 이때 일로 가면서 디귿 한번 제껴주고 시야 지우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애들 여기 있잖아. 지금 다이브 안 네. 당하죠? 그쵸. 지금 다시 미드 가시면 돼요. 네, 탈리아 여기 여기서 살짝. 보였네. 네, 맞아요. 간만 본 거라 가지고. 여기서 애초에 싸울까가 봤었으면 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싸운 각은.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얘는 그냥 여기 기다리게 만들고, 얘는 그냥 라인 밖에 하고, 그냥 미드 가서 푸시하고 탈리아가 또 받을 때 있죠. 그때도 내려와서 얘네 밀어내면 돼요, 탈리아가 못올 때. 아, 근데 여기서 제가 탈리아 보여가지고 여기 살짝 암살각을 봤거든요, 탈리아. 네. 여기 벽, 혹시나 여기 벽 넘어가지고 근데 하는 대충 거 보긴 여기서 했는데. 보면 네. 라칸이 아까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럼 애초에 여기 와드가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었다는 거 인지하고.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 렌즈 돌리고 여기까지 체크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네. 와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에. 아, 저기 일자부시. 여기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고, 여기에도 있을 거 생각해야 돼, 와드가. 아. 여기서부터 돌리고 지우고 지웠으면 뭐 안사가 보는 것도 괜찮은데, 네. 여기는 애초에 렌즈 안 돌리고 핑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와드 생각해서 그냥 빨리 가서 밀고 탈리아 받고 내가 그때 밀어내면 끝나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살짝 위험했던 게 보면 봐봐요. 네. 자, 징크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베인이 저기서 이제 올라왔다 칠게요. 위로 안 치고. 그리고 라칸이 궁 쓰면서 키아나부터 여기서 비볐다 생각하면 상대 여기서 못 나오고, 키아나 만약 궁 맞으면 원컵 나거든요. 이거 네. 탈리아 W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그쵸. 이렇게 보면 싸운 거 이뻐 보이긴 했지만 사실 이거 상대가 못한 거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뽀삐가 여기서 막은 것도 아니고 키아나들 1대1로. 네. 여기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이거 미드 안 밀고 내려와서 싸움 이겼는데 이건 왜 미드 미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좋긴 해. 왜냐면 여기서 뽀삐가 궁 돌려서 갈리로 날리고, 그리고 여기서 3명이서 키아나 봤으면 그벨 먼저 왔죠.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한타 졌어. 그러면 저만 그냥 붕 뜨는 거네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한타 지면 여기서 이제 게임 또 다시 역전 당하는 거죠. 여기 상대가 이세 명이 너무 못했어, 그냥 다. 얘도 이제 CS 먹었던 거고. 그래서 키아나군 진짜 대박 걸려가지고 진짜 이긴 한다? 좀 그런 그래가지고 것 저는 같긴 이런 하네요. 거는, 전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뭐할 수는 있는데 추천하진 않긴 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다리가 좀 맞고 상대방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거다. 그 이게 또 챌린저 게임이다 보니까 잘 네. 안 나오긴 하잖아, 이런 게.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방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체크했으면 암살까지 보는 것까지 인정인데, 체크 안 했으면 그냥 가서 미드 밀고 탈리아가 받을 때 먼저 뻗은 다음에 그때 상대가 무리하는 거 잡아주다, 이런 느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아트가 미드 가니까 탁 가주시고.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여기도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테리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용을 애초에 테러 붙을 생각하고, 지금 야쏘 1대 이기잖아. 얘 존나 약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맞아요. 일로 가서 렌즈 돌리면서 여기까지 뚫어야 돼요. 뚫으면서 약간 암살각 보는 느낌으로 해야 뚫고 되나요? 시야 먹고 다음날 밀어야죠. 아. 그뭐정 무서우면 하면서 여기다 그냥 핑아 받고, 네. 여기다 지운 다음에 뽀삐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고 이제 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테리 있을 땐 그냥 사실 미드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냥 사이드 박아놓고 야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렇네요. 맞죠? 지금 솔직히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이게 사실 테일을 조금 좀 많이 못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봉뜰 이 텔턴을 약간 몰랐는데. 그래서 키아나, 탈론, 이게 또 메커니즘 또 빨간 똑같긴 해요, 팀의 사이드 운영 포탑이 메커니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키아나, 탈론 솔직히 전면에 있으면 구리거든요, 한타에서. 네, 그래서 맞아요. 무조건 사이드, 어차피 키아나는 사이드도 세니까 빨리 밀고, 기동수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상대 쪽 부시 들어, 상대 쪽 시야 들어가서 렌즈,
핑하도 시야 다 지우고 숨어 있다가 딥값 버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좋다 생각해서 키아나 할 때. 왜냐면 슈퍼도 있고 이제 걸려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얘는 더.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전 키아나 할때 무조건 사이드 제 우선시 생각하면 틀이 있으면 그냥 사이드 그냥 무조건 우선시 생각하세요 이거. 오케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야지 선점 안 말립니다. 핑한 사서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동안 기다렸다가 10초? 아니 10초면 기다릴 만하다 이거. 핑한 중요해서. 아니면 이게 그냥 사이드 때 아예 포션을 팔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저는 근데 포션은 안 사는 거 추천, 포션은 파는 것도 추천드리긴 해. 저는 그래서 그 뭐야 사이드 가고 1코어 뜨고 나부터 도한 거만 도방 다 팔긴 해요 저는. 검도 왜냐면 파시나요? 네, 왜냐면 핑하가 더 중요해서요. 근데 트타 같은 건안 팔긴 하지. PVP 좀 있어야 돼가지고 뭐 그냥 도한 거 파는 경우의 수는 이제 뭐 요네나 뭐 그런 거 팔긴 하는데 트타는 피어 때문에 안 팔고요. 사안 보고 팔긴 해요. 근데 진짜 사이드 할때 핑하가 없으면 진짜 무섭기 때문에 핑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션 같은 거 그냥 무조건 파세요. 그냥 핑하 사는 게더 나을 듯.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시면 봐봐요. 믿었죠? 지금부터 저였으면 한대 여기 무리하시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탈출일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네. 왜냐면 보이자마자. 여기서 왜냐 쪼이는 느낌은 쪼이는 거지. 그쵸. 여기에 테타 벌리면 상대가 보고 뺄수 있는 경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서 탭 찍고 돌리시면 될 듯? 크게 놀리는 느낌으로? 렌즈 돌리면서. 그래서 키아나 지금 여기서 왔었으면 더 쉽게 했을 수도 있겠지. 이제 끝났구나. 네, 맞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다른 판 하나? 이때 보시면 이제 용이 2분이고 텔 없고 점화잖아요. 문도 텔이고. 여기서 그냥 저는 저였으면 바꾼 뛰었을 것 같아요. 바로 뛰어야 되네요. 일로 뛸것 같은데. 그냥 일전으로. 왜냐면 탑을 가봤자 키아나 탑밀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이 곧 나오기 때문에 바텀 쪽에 가서 시야 잡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문도 탑 보내고. 그래서 일로 뛰시다가 요새 이제 어차피 미녀 엮여 있으니까 일로 뛰어서 미담 봐주고 이제 얘가 밀었으면 바닥 이제 라인 오면 그때 가서 밀고 그래서 여기서 렌즈 키면서 시야 쥐어주고 여기서 숨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다리오 잘 살긴 했네. 오 키아 스프레이 잘 하셨다. 여기서 배꼽 메꿨네. 하고 네, 맞아요. 이쪽에 레전드 키 하나 하거든요. 지금도 바텀 가야 돼요. 이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이거 요때 이제 여기 애들 다 있잖아요. 이때 그냥 도시면 돼요. 그냥 아래로 여기서 렌즈 돌면 되나요? 켜고 여기까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가 나오는 거 얘가 보일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럼 뒤에서 그때 그냥 물었으면은. 맞죠? 지금 노스페 드레이븐 여기 있으면 죽었어요. 지금 키아나 일로 왔으면. 그렇네요. 그럼 애들 여기서 쪼이고 키아나 와서 EQ 궁 쓰고 W 짓고 스프 Q 하면 죽이고 여기서 버티면 돼. 스프 이제 나오지 말고. 이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여기네요. 그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냥 뒤도는 거 지금 여기보다 그냥 도시면 될것 같아요. 딱 이거 이해되시죠?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비거 가고 카밀 보고 드래곤 보이자마자 가서 지금 덮치면 끝. 이렇게 가서 EQ 풀 궁스 일로 쓰면 다 맞겠네 4인구. 네, 맞아요. 그랬으면 진짜 레전드 키아나 한번더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키아나를 또잘 아는 게 제가 또 악어님 키아나 서포 때문에 제가 키아나 내가 좀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나 체인저에 나도 키아나 서포 많이 해본 적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무조건 도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대충 볼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어서. 맞지? 용 없고 바로 나왔으니까 키아나 타복 가는 거 맞죠?
리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따 보여주면 안 돼. 첫 번째. 그냥 기다리세요, 아직. 기다려.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네.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싸움 나면 얘네가 스킬 다 네. 쓸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드립은 혼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안 보이는 샷으로 이렇게 와서 물면 돼요. 아, 드브는 앞으로 빨릴 테니까. 맞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려. 지금 얘가 얘 기다리다가 얘 오는 거 잡아봐도 되고 지금 이런 거. 그래서 기다려서 좀큰 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각. 오케이. 하고. 세긴 하다. 이게 웅콘 나네. 솔도 좀 어이 없었겠는데? 자, 하셨네. 이거는 근데 비에고가 올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 되긴 해요, 이때. 네, 맞아요. 이때 그래서 W를, 저였으면, 네네. 네네. 이게 저였으면, 반응을 하려 네네. 했는데, 그래서 이거 못했어요. 티크 샀잖아요. 네. 티크보다 핑화 두 개가 낫긴 해요. 티크 진짜 안 좋긴 해요. 예, 맞아요. 만약 근데 핑화가 지금 이따 칠게, 티크 만약 안 샀고, 핑화 이따 네. 칠게, 그럼 여기서 하고, 여기에 핑화, 지금. 지금 맞죠. 핑화하고, 바텀. 그럼 여기서 비에고 보였죠? 그럼 여기서 애초에 안 죽겠지. 비거 보여서 여기서 들어가서 비거 압박하고 이제 얘를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드가 바뀌니까 미드 푸시하고 부담 불러서 밀어내고 다음날 밀고 바텍스 밀면 되겠네. 근데 티끌이 만약 없었다. 근데 그럼 도망가면 이제 파세요. 이코 뜨고 나서부터 도망 사도 되거든요. 아 팔고 이제 핑화 사는 게더 좋아요. 키안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와서 이때도 똑같아. 키아나는 솔직히 용을 쳐줄 필요가 없어. 그냥 위로 씨앗 먹는 느낌. 그냥 여기 대기빵하거나 여기 대기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먹었으니까 뽑고. 항상 키아나는 어차피 용 쳐보다 데미지 별로 없고. 그래서 상대가 다 죽은 거 아닌 이상 용 치지 말고 오브제트 무조건 뒤에 숨거나 대기빵에서 키가 블루 하는 게 나을 듯. 키아나는 애초에 용 쳐줄 오케이. 필요가 전혀 없어. 용 쳐주면 땡큐예요 상대 입장에서. 키아나가 애초에 매복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 용 쳐주는 거 보인 순간에 나가면 제일 안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용은 그냥 우리 팀끼리 치다 하고 그냥 버스트 할 때만 도와주고 버스트 하는 거 아닌 이상 무조건 그냥 사이드 그냥 부시에 숨어 있거나 매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 될 알겠습니다. 듯?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